이 손전등을 산 후에 최대 밝기를 켜지 말라고 충고합니다. 너무 밝아서 그래요. 한국 특전사들도 다 쓰는 고휘도 손전등입니다. 보통 야외 임무에 사용할 때 사용합니다. 한번 충전하면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장사정 레이저 헤드램프는 3km 밤 목표물을 밝힐 수 있습니다. 휴대용 USB 충전 포트는 핸드폰 20대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. 통째로 특수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방수, 내압, 내구성이 있습니다. 차로 부서지지 못하고 물에 담가도 박습니다.